아니 내 있진에 왜네 얼굴만 나와? 왜 형의 찐이에요? 내 찐이야 이거는. 아니 니는 그 만다꿈가 뭔가 하라고. 만다꿈 태형이 없어 이제. 만다꿈 내가 하고 싶다 할 거야. 형 들어오고 있어요. 야 형도 들어갈 거야. 기다려. 형몇명 들어오면 형 보여줄까요? 어야 떴다. 이찐 플러스 침침. 야 근데 너 이름 왜 침침이냐? 어야형 하트 누른다. 하트. 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형, 왜? 제가 3,000명 되면 형 보여줄게요. 아니 왜 남의 콘텐츠에 너만 나와? 왜내 컨텐츠라니까요, 이거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이거는 게스트가 아니에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예스, 맨. 3,000명 되면 멀었다. 나 혼자 방송해야겠다, 오늘. 오늘 아주. 지면 형 재채기 한 번만 해도 되니? 그래? 어, 야 3,000명 됐어. 안 됐어? 오, 야 4,900명.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 끄면 안 돼요. 시끄러워요. 7,600. 아, 진짜. 내 얼굴 보여줄게요, 이제. 아, 아이 맹글이. 자, 인사하세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이진을 하려고 왔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진은 누구 컨텐츠죠? 보세요. 이진, 이름부터 진 아닙니까? 제 컨텐츠인데 왜 그동안 제가 제 얼굴 자르지 마세요. 제 얼굴이 왜 안 나왔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 Explain reason, 오케이? Okay? 땡큐하다.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바가지머리 했어요, 처음으로. 아, 나는 이렇게 호석이 형이 추천해 가만히 줘가지고. 앉아있는데 저는 제이홉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제이홉이 이렇게 그럼 진영은 바가지 머리 해주세요 이렇게 바가지 머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몇 명이야 지금? 67,000분 6만. 야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을 칠수 시작해야죠. 사실 근데 저희가 그 방금 콘서트를 팬미팅을 끝내고 와가지고 그 오늘이 마지막 팬미팅이었잖아요. 오사카 그 그쵸, 일본에서. 이번 투어 마지막 그렇죠. 이번 팬미팅 팬미팅이었어서. 투어의 마지막이어서 저희가 회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몹시 부른 상태라서 이진을 하고 싶은데 이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메뉴를 준비해왔죠. 어떤 메뉴인지 그 메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아 굉장히. 저희들이 메뉴가 좀 달라요 오늘. 아, 진짜? 너의 메뉴가 따로 있구나. 네, 형 메뉴 먼저 형의 설명해 메뉴는 그 어쨌든 먹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는 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치는 메뉴는 껌이에요. 저는 껌보다 뭔가 네. 입안에서 좀더 오래 있고 뭔가 그래서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사탕. 그렇습니다. 형 제가 오늘 껌인데 너한테 좀 나눠줄게. 저도 형 주려고 제가 그러면 들고 있어 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제가 먼저 형을 이 위해서. 껌을 한 입. 와, 정말 왜죠? 맛있다. 봐요, 형. 제가. 형, 일단 맛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7개 맛이 있어요. 7가지 맛이 있어요. 첫 번째 포도 맛, 두 번째 복숭아 맛, 세 번째 오렌지 맛, 그리고 네 번째 레몬 맛, 다섯 번째 청포도 맛, 여섯 번째 블루베리 맛, 일곱 번째 아미의 사랑 맛. 아 무서워 민망하니까. 정말 재밌다. 여기서 웃어주면 나의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래. 저는 오늘 세 가지 맛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딸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탕 이거 딸기 맛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 맛이랑 밀크, 딸기 맛이랑 스트로베리 맛. 스트로베리. 알죠? 그리고 이거는,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방탄의 사랑 맛? 이것은요. 뭔 맛이지? 이거 형이 한번 먹어봐요. 아, 맛있네.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나 왜? 방송에서까지 그러지 마요, 진짜. 아니, 왜? 형이 평소 맛있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요. 아, 진짜.
그런 두 번째 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 앞에서만 보여달라고. 응? 야! 형이 또 있지니까 음식에 관한 아재 개그를 준비해왔지. 네, 한번 해주세요. 왜 해주세요? 깨가 죽으면 뭔지 아니? 나한테 했던 거 같은데? 죽은 깨 아니에요? 아니 깨가 생각난 게 죽은 깨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맞출 생각 없었는데 진짜 미안해. 아 그래? 형 괜찮아. 많이 있어. 뭐 있어요? 너! 햄버거가 무슨 색인 줄 아니? 햄버거요? 어. 버건디! 버건디! 또인데? 뭐야? 형 되게 초라해 보여 지금. 왜? 일단 이거 먹어봐요. 이거 지금 내가 깠어요. 뭔 맛인지. 야 너가 안 나온대. 어! 야 기가 막힌 당근 맛이다. 진짜? 어. 당근 맛이라고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 당근 맛이에요? 나를 봐. 잘 들고 있어봐. 여러분 저는 사탕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야 그거 딸기 딸기만 아니냐? 아 사탕 맛이란다. 딸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줄 안 줄 거야. 아, 너 안 줄 거야. 너라고 너라고. 야 그거 딸기 맛이냐? 야 너 딸기가 도망가면 뭔 줄 아냐? 산 딸기. 딸기잼. 아 웃고 있으니까 내가 되게 자존심 상한다. 왜? 되게 쑥스럽고 진짜 자존심 상할 것까진 없잖아. 야 내 오늘 이찐 메뉴는 껌인데 내가 왜 이걸 먹고 있냐. 나 이렇게 해줄게. 껌을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 오늘 사실 솔직히 그냥 이찐이라고 이름 붙어서 그렇지. 아 원래는 저희가 어제부터 이찐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을 못했던 회식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배가 불러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는 못했고, 솔직히 제가 오늘 이찐하면서 보고 싶었던 거는 뭐 빵야 으악 아 뭔데 이게 너한테 맞춰주긴 했는데 이게 뭔데. 이거 보고 싶었어. 이게 뭔데. 아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나는 거야. 빵 아 부끄러워. 이게 뭔데.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찐하면서 이걸 보고 싶어서 어제 이찐하자 했는데 오늘 회식 때문에 밥을 밥을 먹고 와가지고 저희가 아 이걸 아 밥 먹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웃길 것 같았는데. 이게 뭔데? 어? 형 저번에 나한테 했던 거. 아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근데 이찐하면서 했던 거. 야 그거 말고 우리 오늘 있었던 팬미팅 형이 했던 어? 딱 이거 있잖아. 아 아까 이거 모르고 맞아. 물티슈로 손 닦아가지고 지워졌다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여줄게요. 이 형이 이벤트를 했어요. 이벤트를 했는데 오맨 내가 올렸는데 이게 오늘 앵콜 의상이었어요. 이게 보이나? 앵콜 의상이었는데 이 형이 나 모르게 나 앵콜 의상 등에다가 저걸 그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지. 올라갔는데 무대에서 이 형이 내 옷을 겉에 우비를 딱 벗겼는데 저게 등에 있었던 거예요. 와 좀 원래 이 이벤트는 적과 아군이 다 아 적이 없지 적은 없지. 네 그러니까 속여야 될 상대와 그렇지.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몰라야 돼. 그러니까 딱 이 무대를 올라가기 5시간 전부터 우리 모든 콘서트 팀과 회의를 시작했지. 아 이번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콜라를 먹어서 멘트를 하다가 도중에 아 목이 마르다 하면 콜라를 먹어서 콜라를 이렇게 다 마시면은 여기 아미 하트 이게 딱 적혀 있는 원래 그거를 할라 했어. 근데 트림 나오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부를 당했어. 아 저는 어, 여러분 아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저는 여러분 근데 되게 추할 것 같아. 사실 저는 트름을 하지 않아요. 저는 데뷔하고 나서부터 트름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안 된다고 거부당하고 두 번째로 냈던 게 그럼 정국이 옷에 아미 하트를 써가지고 모르게 이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정국이는 우비 더워서 죽어도 안 입겠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스태프분들이. 그래서 아 그럼 정국이 말고 그러면은 지민이 지민이로 합시다 이래서 아 근데 눈치채면 어떡할까 이랬는데 지민이는 역시 생각대로 둔해가지고 절대 눈치를 못 채더라고. 아니 제가 눈치가 빠른데 저 생각보다 눈치 빨라요. 왜 눈치 못 챘어 오늘?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등판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야 형이 다 체크해가지고 어? 누구야? 뭐야? 아 또 내 예상 딱 예상해볼까요? 딱 두 명 지금 생각났는데 나는 할 것 같아. 한 명씩 말하자. 네, 내가 나이 어린애 얘기할게. 오케이, 난 김태형 같아 한 명. 난 전종국 같아. 네. 이거 왠지 알아요? 평소에 아마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을 텐데 방송이 시작해서 온 거예요. 그치. 이거 확실해요. 이건 여러분 여러분. 자 갑니다. 모르잖아. 형 계속 얘기하자. 노래 부르자. 오늘 같은 날 누구야?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정국아 네? 너 평소에 내가 불렀을 때 온 적 있어?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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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방송하는데 왜 왔어? 이진? 정국아 이진 할 거야? 왜 그래 갑자기? 야 형님 사랑합니다 세 번 외쳐봐. 야 자신아 이거 형 저 형 가요. 왜 형이 그 결정해 그거를? 야 내 방이야. 야 근데 이 방송은 내 거야. 아니 이진이 내 건데 왜 너 거야? 아니 내가 됐으니까 내 거야. 아 내가 들여 보내줄 거야. 형 봐 저 가. 안 돼 저 가. 기대봐. 내가 열어줄 거라고요. 아 싫어. 정국아. 아니 내가 열어줄게. 너가 열어 그냥 말만 좀 말도 못하냐? 야 정국아. 야 정국아. 진짜. 야 저리 양 봐. 석진이 형 사랑합니다. 세 번만 해봐. 아 잠만 아 그렇게 열어주면 안 된다니까. 아 내가 그렇게 열어준대 그냥 해보라 했지? 야 호. 너 평소에 시키면 안 할 거면서 야 너 지민이 형 사랑합니다 해봐. 봐, 안 할 거면서 이거 야, 너, 팬들 야, 앞에 갑자기 한다. 야, 너 그거 해봐. 지민이 형 필요 없어요. 그래? 지민이 형 키 173. 왜 이래, 진짜. 알았어. 아니, 맞긴 맞는데. 야. 173.5. 6이야, 임마, 6, 임마. 176? 3.6. 0.1cm였어. 야! 춤춰봐. 평소에 할 수 없는 것 좀 시켜보자. 그래. 평소에 시키면 안 할 거니까 춤춰봐 거기서 임마. 거기서 그거 춰봐 그거. 신발 제일 빡센 거지. 야 NO 춰봐. 나 그거 기억도 안 나던데. 어? 어? 야 뭐야 뭐 했어? 야 못 봤어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아 싫어. 아 야 알았어. 어, 누구 없어? 나 야 알았어 야 자, 들어와. 야 누구 거? 어, 야, 야 올려. 아니 올리지 마. 아니 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정국아. 야 그거 안 올렸어? JK 들어봐. JK 들어보라고. 야 정국아 침착해. 침착해. 아니 올려도 돼? 야 들어와. 아 진짜 그거 참인데 어! 아! 왜 왔냐 갑자기? 방송하다가 아니 응? 방송 보다가 어 나 내 거 내가 딱 좋아하는 맛 아니야 그거 내 거야. 야 오늘 야 오늘 이쯤 껌이야. 알고 있어 이거. 야 내 사탕이야. 내 사탕이에요. 형 이거 없네 진짜. 형 사탕 거기 있잖아 지금. 어? 야! 사탕! 나 이렇게 반응 못해줄 것 같아.
이때까지 계속 이랬죠. 아니야. 우리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그래서. 형 왜 웃을 때 형 왜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형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요. 진영 웃을 때. 닦아보려고 또. 뭐 다르잖아. 아 손으로 닦는 거랑 그 다르잖아. 다. 여기 왔으니까 뭐, 개인기 하나 해봐. 개인기요? 뭐 해볼까요? 왜 온 거야? 아 구경하러 왔대요 방송하는 거. 응? 방송 구경한다고? 방송님 라이브로 불러. 야. 평소에 내가 부르오긴 했마. 싫어요. 평소에 부르면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래. 방송 시장은 갑자기 말을 잘 듣는다. 그래. 전국이 이렇게 속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정국이 어떤 일이 됐을까? 형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 닮아서. 응? 야 그럼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 정국이 좀 보여드릴까요? 할 얘기가 없다. 진지한 얘기를 하려니까. 정국이 좀 보여드릴까요? 정국이 보고 싶어요? 아 껌 국민 맛이 맞네. 일곱 가지야. 이거 내가 일본 처음 왔을 때. 자 더 보여줘? 어? 야 그러면 오늘 팔씨름 배틀 한번 합시다. 형이 세잖아요. 왼손은 내가 세고. 오늘 왼손 하자 그러면. 왼손은 내가 다 이기지. 어 이겨 그러면. 그럼 돼. 어 이겨. 형 제가 이기다가 영어를 뭔 줄 알아? 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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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난 빅토리 생각했는데. 빅토리 승리고요. 너 15살 때 기억 안 나? 어? 내가 여기서 풀어줘? 상관없어. 내가 지금 딱 찍어봐. 내가 정국이가 처음 그 우리 연습실에 왔을 때 나 찍고 있는 거 맞아? 너 셀카 찍고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봐. 어? 말해 찍어. 아 진짜 찍게. 내가 이 친구 15살에 너 셀카 찍고 있는 거지. 아 진짜 돌릴게. 진짜로. 진짜야? 응, 나 나왔어? 돌렸어요. 어, 진짜 돌렸어요. 그래. 내가 말이야. 손 가만히 있어. 네, 돌리지 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알겠어요. 내가 20살 때였어. 연습실. 너 돌리지 말라고. 안 돌려. 나 그거 넣을 거예요. 그거. 너 지금 형 앵그리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진짜 이거 보여줄게. 형 때는 바야흐로 그 뭐냐 지금 5년 전이 언제야? 2012년. 그... 알죠. 아 맞네. 그래 우리 처음 연습실에 왔을 때 너랑 나랑 2011년이죠 2011년 그래 미안하다 형이 산수를 잘 못해 그래도 수리는 3등급 나왔었어 어쨌든 형 찍고 있어요 이거 그래 자 뭐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봐 아 해봐요 와 이거 움직이는 것도 된다 야 눈으로 하면 안 되냐? 눈이 빨리 계속 얘기해 봐. 어, 그래. 야, 2011년 바야흐로. 어. 정국이랑 내가 그 뭐냐? 딱 만난 지 한 일주일 됐나? 내가 먼저 오고 정국이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늦게 왔었지. 맞지? 연습실에. 아니, 같이 왔죠, 우리. 아니야. 내가 너보다 하루인가 이틀 먼저 왔지. 계약은 내가 더 먼저 했어요. 아, 계약은 너가 먼저 했는데 내가 그 연습실에 앉아 있어. 내가 남준이 본 거는 하루 이틀 그거 아니야. 어쨌든 2011년에 그 정국이와 내가 그 밥을 먹으러 이렇게 연습실에 나왔었지. 근데 저기서 영어로 돼 있는 그 뭐냐 그 전자제품 건물. 그 전자제품 그 가게가 보인 거야. 너무 가까워 좀 부담스러워. 쉴 수 있대요? 전자제품 가게가 보인 거야. 그래서 심심해서 야 정국아 저거 읽어봐라 했더니 히마트 이러는 거야. 그거나. 야 히마트랑 하이마트랑 어떻게 똑같아? 아 형. 그럴 수도 있... 아 형. 아 진짜 잠시만. 내가 지금 내가 내 나 찍는다고 지금 정신 없었는데 미안해 나 찍고 있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대화가 이래요. 지금 팬들 앞에 있는데 둘이서 무슨 히마트 동생 그렇게 놀리는 게 좋아요? 형. 아 난 지민이 형 끝까지 놀릴 수 있는데. 나도. 아 잠시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명 모인 기념으로. 팔씨름 할까? 아니 지는 사람 내가 제일 못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다른 멤버의 노예 되기
진짜 나보고 그냥 대라고 명령을 해요 그냥.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하지. 아닌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형 그냥 아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세 명 있으니까 뭐 할 거 없잖아요. 있어? 아니 우리 할 거 없... 아니 좀 우리 할 거 없으니까 핸들 질문밖에 하자. 하자. 형 이 자크를 내리면 속살이 이렇게. 여러분 평소에 막 우리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원래 좀 우리가 그래도 답해 줄게. 우리 세 명 내에서 아니면 멤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멤버의 비밀을 샅샅이 파헤쳐 드립니다. 파헤쳐 드립니다. 내가 골라 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우리가 답변을 해 줄게. 어, 방금 질문 들어왔어요. 윤기 오빠가 보고 싶어요? 윤기 형 지금 씻고 있을 거예요. 반신욕하고 있나? 보여 줄 수 없어요. 자, 질문. 이게 내가 브이앱을 해봤는데 한 11초 뒤에 올라와요 질문. 맞아. 야 너네 그 질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네. 방금 생각난 건데 문을 뒤집으면 곰. 제발요 방 형이 알았어 진지해지자. 그래 이제부터 진지해. 좀 이 흐름을 끊지 마요. 알았어 맥을 끊어. 오케이. 아 진짜 짜증나. 너 어떻게 형한테 짜증난다 할 수 있어. 형 싫어. 내가 질문 골라줄게요. 기다려봐요. 싫어. 자기 어. 자기 전에 가장 뭐가 제일 어. 좋을까? 어 머리 머리 오늘 어디 오다. 그러면 야 삼행시를 해보자. 각자 우리 세 명의 앞 글자를 따는 거야. 자 지진 정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부터 시작해. 응? 뭐야? 지진 정으로 한번 삼행시 쳐봐. 삼행시요? 응.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냥 내 거 어. 이어야 돼요? 어 그래. 왜 내가 마지막인데요? 네 막내잖아. 몇 살이야? 자 그러면 내가 할.. 아 좀, 늙어서 아, 좀 싸우지 마. 어 늙어서 좋다. 와 정말 좋다. 어 늙어서 너무 행복하네. 우와 세상 다 가진 아싸 세상 다 가졌다 늙어가지고. 아 진짜 짜증난다. 나 혼자 할걸 그냥. 아 나 혼자 할걸 진짜 시끄러워 죽겠다. 속 시끄러워 진짜. 아니 이제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 조용한데. 자 그러면 내가 어. 하면 연결해야 돼요? 어. 그래 할게요. 자, 지, 진, 정, 지민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진짜 아름다운 지민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길을 걷고 있다는데 했잖아요. 어, 또 하면 안 돼? 그래. 너 왜 그 명분으로 나 때리냐? 정말 정말 아름다운 지민이가 걸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나 그거 안 할라 했어요. 네. 정말 살아간다 아미 이거 할라 했어요. 아니 이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이유라고 내 맘이에요. 그럼 다시 내 나부터 시작할게. 너 오늘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아 그만하고 나 이러면 방송 끝나 진짜 그러면. Hey stop it. Stop it이겠죠 stop it. 스펠링 뭐야? I-T! S-T! 하지 말고 O-P! I-T! 와우! 예! 됐어. 어 내가 요즘 내색인 산업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야 형이 내가 그... 최근에 배운 단어 뭔지 알아요? 들어봐. 형이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그 일본어 강의를 신청했어. 수업이 총 137개가 있었는데 네. 형이 굉장히 많은 수강료를 지불했어. 네. 근데 8개 듣고 지금 수강이 끝났어. 이제 최근에 배운 아, 단어 뭔지 알아요? 나 여기 나가고 싶어. 나 여기 나가고 싶어요 진짜. Luckily. Luckily가 뭔데? 운이 좋은, 운 좋다. 아, Luckily. Luckily. 나 무슨 버클린 줄 알았네. 어 그래 야 하자. 참여시 다시 하자. 안 할래. 그러면 야 그러면 각자 남의 이름 가지고 이 그 너가 먼저 지를 하고 내가 구글 하고 너가 네 얼굴만 나오냐? 네 얼굴만 나오냐고. 미안해요. 뭐? 자, 너가 지를 하고 내가 구글하고 나타나요? 어, 넌 진을 해. 아, 네 얼굴만 나오냐고. 아니, 꼼꼼하다가 꼼꼼. 그래. 나타나요? 어. 지르코늄이 있는데. 그게 뭔데 그게 있어? 과학 안 배웠어. 안 배웠어 형 과학. 와 한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4점 맞았다. 어떡하네.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끝말잇기 하려고 다 이겨버리려고 내가 다 연습해 배운 거야.
그 이터륨 이터륨 이트륨 리튬 리튬 과산화나트륨 그래.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 지르코늄 아인슈타인늄 내가 어? 아인슈타인늄 뭐야 아인슈타인늄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 예. 좋은 늄이네 예. 그래 해 그래 지지지 지 형이 지로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하는데 지리산 삼국 삼골짜기에서 지리산 한뚝배기 하실래 한뚝배기 하실래? 국물도 한뚝배기 하실래? 맞아. 아 진짜. 짜장면 하실래? 아 이거 말고 좀 제대로 해봅시다. 하려면. 뭐 진짜 한뚝배기 하실래? 뭐야 이게 좀 뭔가 연결되는 거. 그래. 그거 하려고 이 게임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하자 해. 지리 산맥 파이터. 쿼렛 구구구 끝말잇기야 끝말잇기야 언제 또 바뀌었어 언제 또 바뀌었어 단어 쓸 제한 없어요 쿼렛 렛츠고 이런 거 돼요? 되지 아 돼요 고라니 니 오 니 어디가? 하지 마자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방송 끄자 왜? 아 진짜 재미도 없고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야 여태까지 웃은 건 그럼 거짓 웃음이었냐? 어? 야, 방금, 야 섭섭하네 방송에서 거짓말 그래 어? 야 내가 이렇게 안 봤는데 지민이 형 참 순수한 아, 못됐다 너 어? 그러니까 어? 야 어? 그리고 머리가 허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벌써 못해 아유 못됐어 얘가 자 정국 감당할 수 있어 너?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자 그럼 나부터 할게 바나나 나 나비 명사로만 합시다 명사 그렇게 비늘 늘 뭐 늘 생각했지 이런 거만 하면 돼 명사 명사 늘 푸른 생선 형 괜찮은데 그래 나 이거 봤어 어제 선 선풍기 아 봤어 진짜 닉네임이었던 거야 선풍기 기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면발 발 발이에요? 면발 발 발꾸락 락? 락 락스 스? 스리랑카 카? 카센터 타잔 잔 나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찐이야 있지? 지금 이찐 이찐 먹고 있잖아 지금도 먹고 있잖아 사탕 먹고 잔 잔 그럼 나 이거 다 먹으면 끈다? 아니야 내가 형 껌 있어 아 내가 다 먹으면 그냥 끌래 그래요? 응. 사탕 더 사야 돼 잔 잔으로 시작한 게 뭐냐 잔머리 잔머리 응? 우리? 리어카 아 진짜 빠른 건 진짜, 진짜. 야, 대박이다 나 설마 리어카 생각했어 그럼 난 카센터 그럼 난 다 좋아할 그럼 난 알맹이 그럼 난 이리듐 하고 딱 끊었네 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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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나 해야 돼? 당근송 나 좋아하니 당근 나 좋아하니 당근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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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 진짜 이 방송은 이진입니다 그렇죠. 너 방금이와 이진 됐어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 라면 이진이네 라면 나왔어 여러분 그냥 다음에는 저 혼자 오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그래. 지민이 형 방송에 저희 둘이가 쳐들어가겠습니다 좋죠 지민이 방송 이름 뭐야? 이찐 아니에요? 이찐? 이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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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엄마 안 열어줄 거야 괜찮아 형 그 앞에서 무릎이라도 아! 꿇을 테니까 나 이대로 그냥 그대로 내방 가도 되나? 안 되지 야 이 지금 이 VF 핸드폰을 지금 내가 빌린 거야 여러분 어디 도망가요?
왜 잡아요? 어, 왜? 아, 나 화장실 갈라 그랬지. 어, 너 코가? 알았어. 너 그러면 저 감성 셀카 찍었어요. 아,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감성 셀카 찍었다고. 알았어. 아, 진짜 안 보여줄래. 아, 안 갈게, 안 갈게. 야, 잘 봐, 형이 이거를 던져가지고 형 입안으로 꼬리시키는 거 보여줄게. 오, 먹었어. 잘해. 자, 정말 너 해봐. 뭐 안 해? 형한테 던졌잖아요. 야, 너 그 음식 낭비다. 너 그거 어? 진짜 못 던진다. 너 나중에 그 뭐냐 그 요단강 건너면은 다 먹어야 돼. 먹으면 되죠.